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의 그 바다에서 상당히 뭐 힐링을 하고 있다, 빨리 전화를 끊자 하셨던 분이시죠. 자, 수근수근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치사하게 지난번에 빨리 끊자고 했던 거 다 고자질 하십니까. 아이고. 아니 어떻게 네. 그 부산에서의 그 스케줄은 어떻게 잘 마무리하시고 올라오셨나요? 빨리 끊자고 제가 최근 돼가지고 벌을 받았는지 예. 마음이 편치 못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뭐 잘 마무리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요. 네. 아니 그나저나 부총장님 중국도 수능이 있어요. 네. 예, 그 중국판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가오카오. 예, 이 가오카오가 이제 어제부터였죠. 그 네.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그 사흘간 치러지면서. 어제부터 내일까지가 사흘간이 아닌데 내일까지 치러지는 거죠. 여하튼 네, 내일까지 치러지면서 중국 당국도 수험생 관리하고 이제 코로나 19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뭐 올해는 중국 전역에서 1,078만 명이 접수를 하면서 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부총장님. 네, 까오카오 높을 고자에다가 시험할 때 고자. 우리말로 고고지만 중국어로 까오카오라고 하는데 오. 높은 시험 해가지고 우리의 대학 입학 수능 시험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보다 중국 수험생들이 우리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수능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까오카오가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거의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6월 달에 치러지는 이 까오카오에 뭐 올해는 1,078만 명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을 현재 치르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까지 치러지는 거죠, 이게? 네, 일반적으로 지금. 2월 달에 이틀간 치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내일까지네요. 첫째 날은 어문과 수학을 보고 둘째 날은 문, 이과, 종합 플러스 외국어 과목인데 뭐 이틀간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흘간이 아니네요. 이틀간이네, 이틀간. 네. 아니 근데 이 저 중국도 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인구 절벽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수험생 수가 올해가 지난해보다 7만 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7만 명. 네. 아니 뭐 그 대륙의 클래스가 좀 놀라울 뿐이긴 한데. 뭐 수험생이 많으니까 뭐 당연히 시험장도 많을 테고 또 동원되는 그 시험 감독관 수도 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단 시험장만 하더라도 중국 전역에 4만 6천 플러스 곱하기 10배 즉 46만 무려 46만 6천여 개의 시험장이 있고요. 네, 감독관만 예. 하더라도 95만 명인데 예. 이 감독관을 포함한 관리 인원을 합치면 약 140여만 명이 감독 관리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올해는 전국에 약 2만 6천 곳의 격리 시험장도 준비하고 있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또 거기다가 또 코로나 19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방역 수칙 준수라든지 또 시험장 부정 방지 대책에도 뭐 날이 좀 곤두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나요? 네, 방역 조치 차원에서요. 뭐 중국 각지에서는 각각 특색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광저우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예 합숙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고요. 여러 학교는요, 정말 교사와 직원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봉쇄를 요청했습니다. 봉쇄? 그래서 수험생들이 예, 수험생들이 바로 시험장으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그 준비하다가 그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몇날 며칠을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봉쇄적
자발적인 봉쇄 조치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수도 베이징 같은 경우는 시험 관계자는 물론 전원 백신 접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 수험생 같은 경우도 무려 2주일 동안 매일 두 번씩 건강 상태를 완전히 체크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코로나19의 영향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내온 것입니다. 코로나19에는 뭐 전혀 이제 지장 없도록 당국에서도 이제 뭐 신경을 쓰겠지만 저는 지금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저하고 뭐냐면요, 부총장님. 네. 아니 이 되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험을 가장 졸릴 때 봐요. 어떻게 해? 저 학교 다닐 때 5, 6월 달에 학교에서 수업 받으면서도 하품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거 뭐냐면 수능이라는 게 가오가오 이 저 중국의 수능도 좀 추울 때 날씨가 추울 때 봐야 더 긴장이 딱 들어가고 또 정신이 반쪽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더울 때 시험을 보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네. 우리는 3월이 신입학기입니다만 중국은 9월 학기거든요. 아 학기가 1학기가.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네. 6월 달쯤에 그 종강을 하는데 네. 그 6월 달쯤에 시험을 보고 모든 절차 같은 걸 합격 절차를 다 한 다음에 9월 달에 입학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르는 것이고 또 이 중요한 까오카오에 어떻게 참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수업 졸리다고 다 졸린 걸 다 하고 하품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또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니까 사회는 냉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뭐 중국 중국의 수능이죠. 가오카오에 대해서 까오카오라고 그랬나요? 발음이 네, 까오카오. 네, 까오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좀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부총장님. 네. 아 일본 그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포함해서 일제의 A급 전범 7명을 화장한 유골이 그 태평양 바다에 뿌려졌다. 아, 이런 그 미군 문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A급 전범의 유해가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 연합국의 총 사령관의 참모였던 사람이요. 전범을 신격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네. 실제로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이 공식 문서로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가 보유한 미 8군 기밀 해제 문서에 의하면요. 요코하마 동쪽 태평양 상공 약 48km 지점에서 이 7명의 유해가 뿌려졌다라는 기록이 발생했는데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A급 전범 7명의 사형 집행 현장을 참관한 루소프라이어슨이라는 당시 미군 소령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면요.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 한 명과 본인 루소 프라이어슨 소령 두 사람만이 탔고요. 그랬다고 들었고요. 예, 그 유해를 뿌린 정확한 시간이나 위치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도조 히데키의 증손자, 당시 전범 중에 전범인 도조 히데키 증손자는요, 유골이 자연으로 돌아갔다면 다른 곳에 버려진 것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데요. 먼저 증손자라면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이런 말은 뒤돌아서 조그맣게 하든가 해야지 참 너무 일본어는요 참 단순합니다. 우리말은 참 욕도 많은데 일본말로는 그냥 욕도 별로 없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바까야로 요 정도로밖에 이야기 못하니까요. 참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부총장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일본도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도 여름부터 해외 출국자용 발급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은 백신 접종 이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아예 다음 달부터 역내 이동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백신 증명서를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도 여름부터 우선 종이로 된 백신 전염 증명서를 그 접종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에
연내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화로 바꿀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화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본이. 일본은 좀 아날로그를 더 많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부총장님, 아까 저희 출경대에서도 좀 소개를 했지만은 어저께 또 그 저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50대 간부 한 사람이 열차에 투신을 했다, 그래서 사망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올림픽 며칠 안 남겨두고 지금 뭐 일본이 다음 달 23일부터가 이제 개막인데, 요즘 일본이 계속 뒤숭숭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도쿄올림픽이 잘 치러지고 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요, 최근 네. 한 2, 3주 사이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접종, 얼마나 많이 접종을 했는가 관건인데 네. 일본 자위대도 나서서 접종을 하루에 100만 명까지 끌어올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한 2, 3주 서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일본인 그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요. 아, 그 도쿄올림픽 개최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었는데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아유, 또 만약에 뭐 올림픽도 끝까지 또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면 또 얼마나 또 큰 소리를 칠지. 아유, 아무튼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아무튼 뭐 여하튼 좀 복잡한 상황에서 올림픽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부총장님.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